나도 이제 좀 살면서 이렇게 여자기 때문에 뭔가 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거든. 남자도 또 남자로서의 뭔가 주어지는 사회적인 역할이 있고 거기에 갇히지 말고 그냥 나로서 좀 살아가자 이런 내용이야 노래가. 비동차.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전시를 하려고 하거든. 그냥 그거를 네가 마음 먹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 자체가 멋있는 것 같아. 그래. 그게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. 이야. 야 박수 치자. 맛있겠다. 와우. 아유 건배합시다. 그니까. 오, 근데 요즘에 다들 우리가 안 본 지 좀 오래됐잖아. 어떻게 지냈어 너? 나? 나 그냥. 근데 얘는 연락을 안 해 우리한테. 보면은. 안 하잖아. 네가 안 해서 안 하잖아. 그런가? 아니 내가 원래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잘 안 해. 스웩? 아니 스웩이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. 왜 그럴까? 이거 아이돌 출신이라 그래. 약간 그게 몸에 밴 거지. 그러니까 연락 잘 옛날에 못하게 하고. 아 맞고. 그러니까 그게 어. 몸에 밴 거지. 노바디 때부터. 아직도 기억나요? 우리 셋이 그때 원더걸스 막 나올 때. 아 남친이 완전 그냥 아이돌. 거짓말이 아니고 난 네. 포스터 있었어. 진짜? 어. 누구 좋아했어? 태미. 잘 빠져나간다. 근데 이맘때쯤에 솔직히 계속 이런 얘기하지 말고 좀 술 게임 술자리잖아. 아니 술자리를 술 게임을 해서 술을 마셔야지 게임이 되지. 게임을 그러면 벌주를 하나 겁시다. 벌주를 뭘로 걸까요? 원샷으로 가는데. 콜라 원샷. 아우 배불러. 아, 진짜. 그래 알았어. 뭐 하는 거야? 귀엽게 하면 되잖아. 와 너무 센데. 와 레드썬의 기운. 톡톡에 한 방울. 오. 와. 오. 이거 훅 가는데? 아 약간 아니 좀 가볍게 몸풀기로 베스킨 라빈스. 아니 야 너 위험하지? 우리 세 명인데 괜찮겠어? 이게 귀엽게가 있고 섹시하게가 있고. 아, 예. 나 그건 자신 있어. 아 그래? 어. 섹시하게로 할래? 어. 섹시하게로. 야 웃겼다. 야 이건 진짜 내가 웃어 터지겠는데? 이거 섹시하게가 돼요? 와 렛츠 고 바로 가자. 나부터 시작해볼게. 아니야 너부터 하면 공정하지 않지.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야지. 쇼미 출신들이라 다르네. 오지고 지리게? 가능? 에바 참치 가능. 베스킨 라빈스 31 섹시하게 섹시하게 31 지렸다 와. 아 미쳤나 봐.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될까? 어 좋아. 그럼 그럼. 음원 사이트에 발매된 음원 중에 특정한 단어,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를 말해야 돼. 명사여야 돼. 사랑은 호호 같아. 왜 이렇게 있을 수 있어? 노래 이름 기상천외예요. 데리야끼 버거. 있을 것 같아. 데리야끼 버거는 흔하지 않아요? 아니요 없어요. 잠깐만 데리야키라고 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데리야키. 야 양세모. 야 뭐 여기 아무도 없어. 키도 없어. 키도 없어. 없어 없어 없어. 오코노미야키. 아 오코노미. 이건 100%다. 이건 있어. 이건 있습니다. 없어. 없어 없어. 가사에 창의성. 두부. 100% 있어. 아, 멜론 아니야 이름부터 100이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나 진짜 이름부터 100인 줄 알았어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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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할게요. 진짜 진짜 얼린 콜라. 아 안 돼 그거는. 왜 안 돼? 그거는 아니야 아니야. 녹인 콜라. 아 지금 10초만 더 줘. 그러면 해볼게요. 10초만. 아. 아 잠깐만요. 아니 근데 이게 좀 솔직히 약간 룰이 생기고 나서부터. 아 그러니까 이 형님이 약간 많이 많아져. 그러니까 아. 대신에 제목에만 있는 거니까. 가사 아니고? 예 제목. 가사 아니 제목만. 아 뭐야. 퀴지. 제목 없어. 퀴지. 퀴지. 있을까? 퀴지는 있을 것 같은데. 제목인데요? 아가 퀴지라는 제목이 있네요. 아. 여기 오빠 그러면은 내가 흑기녀 해줄게. 와우. 아니 근데 수리아를 불러줘.
혼자 불러야 돼요. 아 이게 무반주니까. 원샷 받아. 출발. 자 와우 지렸다. 뭐 어떤 리듬 원해요? BPM 어떤 정도? 89. 네. 89. 노래. 아, 스포트라이트 다 내가 주시겠어?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후로 이걸 멈춘 적은 아 오케이 오케이. I don't wanna say goodbye. 해봄이 차올라서 어우 기타 좋아 한 잔을 채운 아우 떠난 후퇴가 미워서 난 늘 소리야 내 날 소리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정말 못 말려. 정말 뭐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. 짠하자 우리. 아 근데 자.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거 왜 하게 된 거야 갑자기? 되게 친한 언니랑 아트 크루를 만들었어. 이제 파랑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. 근데 이제 노래의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제 글, 그림, 영상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든 거야.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전시를 하려고 하거든. 너가?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. 우리도 껴줘. 오빠.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난 그림 좀 잘 그려. 아 진짜? 되게 그림 잘 그려. 기똥차. 그래 그 오빠 그림 있어. 그려줘. 그럴까? 그래. 지금 전시를 한 10월 둘째 주. 약간 촉박하다 지금. 아 그러니까 나는 11월 정도 됐을 때가. 왜냐면 예술가잖아. 나는 약간 구상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. 그러니까, 근데 난 발 빼는데 지금. 야 너무 멋있어 너가 지금. 내 행보가. 야 박수 주자. 근데 오빠 말 꺼냈으면 진짜 그려야 돼. 이러고 안 그리면은 알지. 야, 약간 타이트하다. 싱글 내야 그러니까, 되니까 싱글. 그림을 그리던 친구 아니야.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. 아니 근데 뭐 다들 사실 막 전문가들이 아니야. 근데 너무 좋더라고. 이미 나는 제목이 보여. 일단 자화상이야.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가 너무 막 기기묘묘하면서 뭔가 막 되게 기상천외하면서 와 얘가 예술가구나라는 걸 느끼려고 내가 이미지가 보여. 좀요. 어찌됐건 재밌게 살자. 눈 피할래? 아무튼 응원을 와, 많이 진짜 멋있는 친구야. 뭔가를 막 보여주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나는 생각해. 그냥 그거를 네가 마음 먹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 자체가 멋있는 거 같아 나는. 그래? 이걸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. 그치. 이야. 와 알았어. 방금 진짜 우승자 같았어. 이야. 우리는 무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매번 무대 올라가기 전에 파이팅 하거든? 그래. 그게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. 맞아. 우리 기운을 좀 줄까? 아, 나에게 좋지. 기운을 좀 주세요. 요렇게 해봐, 요렇게. 오빠 좀 손목을 굽혀줄래? 어디가 쉽게 안 굽히거든. 아. 팍 본절 굽힌다. 나라라? 파랑새!